이번 시간에는 좌석의 청력을 이용하여 춤추는 발레리나를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먼저 원형 좌석 두 개를 잡고 서로 밀어내는 극을 찾아서 연필로 표시한 뒤 표시된 부분에 양면 테이프를 이용하여 붙여주도록 합니다. 발레리나 우드락을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서로 두 개를 붙여주도록 합니다. 발레리나 우드락 구멍에 실을 끼우고 묶어줍니다. 아까 붙여두었던 좌석에 양면 테이프의 반대쪽을 떼어내고 인형 우드락 아래쪽에 붙여주도록 합니다. 바닥 우드락을 준비하고 조명 그림 위치에 EVA를 붙여주도록 합니다. 바닥 우드락 가운데 아까의 좌석을 붙여주도록 합니다. 수수깡을 21cm 정도 자르고 바닥 우드락의 EVA에 끼워줍니다. 윗면 우드락에 조명 그림이 있는 곳에 마찬가지로 EVA를 붙여주도록 합니다. 윗면 EVA 구멍에 수습광을 끼워주도록 합니다. 윗면의 우드락 구멍으로 발레리나 인형 묶을 실을 빼내어 줍니다. 윗면 우드락 구멍에 LED 조명을 끼워 줍니다. 발레리나가 바닥에서 1cm 정도 떨어지도록 실의 길이를 잘 조절합니다. 발레리나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ED 조명을 켜고 발레리나의 움직임을 관찰합니다.